자, 오늘은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언약, 우리가 언약신학, 언약식, 언약 백성, 뭐 이런 언약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언약.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지금 이야기니까 구약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를 이제 은유로 많이 설명하셨다 그랬죠? 메타포로.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은유로, 뜻에는 엄마, 아빠도 되시고, 엄마도 되시고, 이렇게 이제 은유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왕이 백성에게 해주는 것처럼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원래 이 언약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랑 제일 먼저 언약식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시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었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내 이제 백성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주시는데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은 네가 여기 땅 한 평 없지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희 이제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이 죄악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복을 받아 살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 해요. 신학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살았고 큰 민족을 이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내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하고는 한 사람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너와 내 민족, 내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큰 민족은 이루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언약식은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에서 체결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쫙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식을 맺이는데, 사실 이 언약식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돼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여기에 대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난 네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역할을 해줄 텐데 너는 이제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럼 순종하려면은 어디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성문화해서 주는 거죠. 십계명. 십계명은 정원명법이라 그래서 제가 네,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농경사회가 될 텐데, 그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인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또 사회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언약법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언약법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언약법전을 공부해 보니까 진짜 거기 보면 오늘날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안에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 이제 말씀을 다 받은 거죠. 다 들었어요. 예?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언약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치르는 날. 이 언약식을 치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세로부터 받은 다음에 이제 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이익이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걸 다짐해요. 두 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3절 한번, 3절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또 7절에, 7절에 똑같이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준행한다 그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큰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이제 사회 속에 적용되어야 될 상당히 많은 그 상세한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뭐가 나한테 좀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돈 많이 벌지? 어떻게 내 좀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지?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완성된 계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짐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무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와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자연 법칙과 모든 도덕 법칙과 신앙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두 창조하실 때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면은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처럼 이 우주 또 우리 인간의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거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또 자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읊조리는 게 중요합니다. 듣게끔 하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래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 다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짐을 한 게 그냥 무슨 이렇게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직접 맨 처음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막 구름과 천둥 소리와 막 땅이 진동하는 소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 임재하신 걸 그들이 보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약속을 지켰나요?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다 본 부모 세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사사기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이 조상 때부터 약속한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진행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큰 욕과 욕심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고 매출하게 내려주시면 그거 먹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것도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이 나면 사람이 어떡하죠?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똑같아요. 우리랑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쟁여놓으려고 그러죠. 쟁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돼. 욕심을 내고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쟁여놓잖아요. 예? 뭐 또 재투자한다 그러고 재테크한다 그러고 뭐 예? 쟁여놓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갖다 쟁여놓으니까 어떻게 해? 다 썩어버리죠 아침에. 그렇게 해서 40년 훈련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이었다 그랬어요. 만나와 매출하기가. 이제는 네가 먹고 살아야. 예?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신앙이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절로 가고 내가 얻은 거니까 이거 다 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내년엔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축도 더 많이, 농사도 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농사 잘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 광야께 40년 왔고 예?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자식들이 들어왔는데 뭘 알아. 농사를 줘보지도 않아. 가나안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여기는 바알이 다스리는 곳이야. 그랬더니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살려는 욕심과 탐욕이 확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바알의 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러지만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다 보면은 또 뭐가 욕심과 탐욕이 확 안에 생기게 돼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또 와 교회 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근데 나가면 또 육신이 연약해. 또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가 반복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예?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가시떨기 마음, 우리 마음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길바닥 마음은 아예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사람이에요. 길바닥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너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의 밭이 아무리 말씀이 설교를 통해 떨어져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뿌리가 너무 딱딱해 굳어져서 듣자마자 3분 이내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어? 설교를 듣질 않는 거죠. 그게 한번 이 습관이 되면은요 평생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몸만 와 이 제일 불행하고 처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들어, 어? 들어.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말씀이 싹 기쁨도 있고 잘 날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막 있다마는 가시가 있어. 가시나무가 팍 있으니까 그냥 그게 올라오다 훅 찔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늘 세상의 걱정 염려가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 욕심, 탐욕. 염려와 탐욕, 욕심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해.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는데 그냥 또 세상의 걱정, 염려와 탐욕과 욕심이 막 가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예? 말씀이 올라가다 다 찔러 죽고 질식해버리니까 또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 이 욕심이라는 가시를 다 오늘 성령으로 불태워버리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막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이 바깥으로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그냥 막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막 은혜가 막 충만한 분,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계시를 주실 때에도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상을 받는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24분이네. 빨리.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4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 기록. 네.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너스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록할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수차례씩 우리 머릿속에 생각들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가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 제가 메모를 안 했을 때는 잊어먹어요. 젊었을 때도. 하면서 아까 뭐 생각했지 내가. 어디 등산이나 걸어가다가 설교, 아 이거 오늘 써야지 예화로. 그 예화가 무슨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화 그런 건 생명력이 별로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얻은 이런 예화. 까먹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걸어다니는 수첩을 가지고 옛날에는 가지고 다니기도 딱 생각나면 빡 쳐. 거기다가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또 이거 아이패드 같은 사가지고 아이패드 이렇게 거기다 또 막 적고. 여기 설교할 때도 아침 설교할 때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요.
내일 설교 하나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생각 확 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큰 걸로 샀어요. 표면은 노트가 됩니다. 노트가 돼. 그래 막 적어서 설교 되게 많이 적혀있어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다 사장 없어져 버려요. 메모하면은 그것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후쿠이 게이니치라고 하는 이 일본 사람 물리학자인데 보면 자기가 노벨상 받을 때 그 물리학 법칙이 다 메모해서 나왔다래요. 순간 어디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집중할 때도 생각이 나지만 그때 뇌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차라리 나가서 걷고 막 운동을 하면 프레시가 되잖아요.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그 뇌가 좀 쉬었을 때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딱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수첩 하나 사든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메모. 에? 메모 딱 적으시고 그럼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된다. 예? 아마 우리 명절에 씨 쓰실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팍 떠오르면 집에 가면 잊어먹어. 그럼 말지. 예? 이걸 딱 적어 놓으면은 그게 남잖아요. 그래서 설교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러면 이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진짜 맨 처음에는 진짜 제가 말하지만 3시간 앉아있는데 한 문장이 안 써질 때도 있었어요. 한 문장이. 아, 굉장히 힘듭니다. 신학을 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신학적인 설명하면 되니까. 그냥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다 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머리 쏙쏙 들어오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고민인데 목사가 물론 신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을 수 일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일들을 유능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뭐 사람들이 지시가 내려오거나 많은 일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또 내가 맡은 일들도 다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를 섬길 때 신방을 갔다가 이제 한번 이제 기억 한번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 좀 꾸중을 들었는데 인천에 갔다가 이제 인천 지역 이제 신방이래가지고 쫙 인천 신방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문학구장이라고 문학구장이 있어요. 야구하고 그러는데 글로 이제 이사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신방 갔다 왔는데 어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에? 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차를 타고 저 목사하고 갔다 왔나? 예. 그거 어디로 이사 갔나? 아 근데 문학구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처음 들어본 구장이라서 아 감싸 봐 그게 무슨 구장이지? 아 이랬다 혼났어요. 야 너 신방 뭐하러 갔다 왔냐? 신방 뭐하러 갔다 왔냐? 혼났어요. 문학구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그걸 실수의 걸로 잡아가지고 적습니다. 목사님, 실수를 하지 않아요. 적어놓으면 제 약점 이제 깜빡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적질 않아요. 제 옛날에 있는 후배 목사님 이제 한 분 계셨는데 우리 목사 같이 하는,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행정을 하는데 너무 깜빡깜빡이죠. 한번 어떤 것까지 잊어먹었냐면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중요한 서류를 제가 없을 때 이제 맡겨놓고 가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니까 이거를 잊어먹고 저를 안 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내려가 봤더니 아, 차 목사님이 깜빡이가 또 깜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딴 소리를 해 자꾸만. 예? 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어야 돼. 적으면 실수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좀 말씀과 좀 떨어져 나왔지만은 항상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기록하는 습관도 모세처럼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어요. 언약 체결식을. 언약 체결식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에? 아 이게 중심만 있으면 되지 뭐 의식은 뭐하러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의식은 우리의 그 중심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이게 표현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확 머리에 각인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 핏부림. 오늘 제목이 핏부림인데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그 피를 이제 뿌려서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그 다음에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을 뽑을 때는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 세대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까지를 다 해서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소의 피를 뿌리는 언약식이죠. 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 그 사이로 지나갔죠. 거기에는 이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쪼개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또 있지만은 동물이 죽은 피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제 동물이 죽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 동물의 피가 무슨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게 하겠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이 여기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데는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옛날 말로 인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아빠세요. 아빠.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 역할해 주세요. 우리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본 게 아니라 발 밑에 있는데 막 청옥같이 막 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지, 가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여러분 삼각형 생각나시죠?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쳐드렸던 그 삼각형에 보면 구약은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남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과 모여서 화목하게 서로 같이 식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가족. 근데 안타깝잖아요. 지금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고 법원에다 호소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서로 모여서 흘 눈을 우기고 째려보고 험담하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하나님의 가족, 가족을 이루어서 정말 임재 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야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간디 같은 훌륭한 사람도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전부 다 함께 교회 갈 겁니다. 그러죠.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울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 그 힌두교의 거성이 예수님의 사랑에 울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어요. 영국인들의 교회.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완전히 교회 안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교회 가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어.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선교사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간디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선교사로 민족 지도자 간디 예수 믿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당신들이 사세요. 그러면 내일 다 우리가 힌두교인들이 교회 갈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지금. 네? 교회 와서도 주일날 그 힘들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에 얼마나 걱정 많으신 이렇게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그 안에 와서 또 저기 몇 명 모여서 소근소근 여기 몇 명 와서 소근소근 이 죄악의 그 쓴 뿌리와 더러운 그게 그냥 안에 확 뼛속같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나 자신부터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정말 오늘 이 주님의 임재 하에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는 가족 같은 우리 아영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록하고 매명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